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의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거스를 작정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자 공안 정국 조성과 전 정권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데드크로스를 넘은 지 오래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내팽개치고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만 외치고 있습니다. 비선 정치로 대통령실 권력 사유화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국가 1급 기밀을 다루게 해놓고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친인척을 대통령실에 임명해놓고서 친인척 배제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내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색출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과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사 참사를 저질러 놓고 훌륭한 인사 운운하며 전 정권 타령을 하더니 어제는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전 정권 타령을 이어갔습니다. 국정원과 감사원을 통해 보복 정치를 위한 공안 정국과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를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검찰이 준비된 뒤처리에 신속히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공화국과 경찰국가를 만들어온 이유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께서는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무능한 독주를 계속한다면 민심의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맞아야 할 것임을 경고합니다.